안녕하세요. 군산이모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친구는 소중이라는 친구예요. 조금 특별한 소중이에요. 소중이는 지금 한 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친구고요. 남자아이고 중성화 되어 있고 굉장히 건강해요. 네. 소중이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눈이 눈이 지금 선천성인지 구멍이 너무 작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애기인데 이제 네, 한 살 됐구나. 눈은 안 보이고 애기 순환 병원 될 것 같아요. 도깨비 풀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해줬지? 다리 엉켜져서 다리 안 나고 올라가고. 처음에 구조돼서 왔는데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대 그 대학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한쪽 눈은 안구가 없이 태어났고 또 한쪽 눈은 안구가 있지만 자라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다가 버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소중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몸으로 길생활을 했을 거라고는 길생활을 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데 여태 잘 살아남아줬다는 거는 만약에 아기 때 버려졌더라면 기적이겠지만 성격이랑 그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의 가족이었는데 버려진 지 뭐 얼마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소중이는 성격이 엄청 좋아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소중이 아고 소주 아이뻐 아이고 오빠 보고 올게요. 애교가 저렇게 많아, 애교가. 응? 수중아. 좋아, 반응 좋아. 반응 좋아, 반응 좋아. 에이, 궁뎅이, 소중이 궁뎅이. 빨리 털 불러서 이쁘게 하고 좋은 집 가자. 보자 한 번, 또 가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냐? 알았어. 이건 집안 가도 돼. 소중이! 소중! 아이뻐! 누구 목소리야? 응? 소중아! 아이뻐라! 응? 산책도 잘하네. 아이고, 이쁘라. 소중아! 아우, 이뻐라, 강아지! 이마트 가, 아이뻐! 이마트 가봐. 아, 이뻐. 아이, 가, 절로 좀, 가봐, 이제, 절로. 응? 소중아. 소중이 아빠 부르네. 소중아.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 아이고. 애기도 아마 그냥 넘치나, 애기가. 애교가 넘쳐, 애교가. 아이고. 소중이는 앞을 볼 수 없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아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쿵쿵 받거나 막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후각이랑 청각이 더 발달돼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을 못 보는 거 말고는 다른 친구들하고 뭐 다를 거 없는 그런 똥꼬 발랄한 친구거든요. 소중이는 앞을 못 볼 뿐이지 진짜 다른 강아지들하고 틀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중이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이를 평생 행복하게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잘 안아주실 수 있는 가족분들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중이 가족이 되어주세요. 소중아! 소중이 귀여워. 우리 어떡할 거야?